민선 8기 취임 1년을 맞아 6동안 춘천시장이 10대 시정 성과와 함께 고급 숙박시설 조성 지연에 대한 아쉬움을 밝혔습니다. 육 시장은 연구개발특구와 강원 첨단과학기술단지 등 강원특별법 특례 반영을 첫 번째 성과로 꼽았습니다. 이어 세계태권도연맹본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한 국제태권도 종주도시 도약과 교육도시 제도 기반 조성, 대중교통 정상화에 주력했다고 밝혔습니다. 반면 관광도시 춘천에 고급 호텔과 리조트가 없는 건 굉장히 아쉽다고 말했습니다.